안녕하세요. 신생각의 이명준입니다. 오늘은 노지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다육근 밭에 와 있는데요. 요 며칠 동안에 다육근 밭에 잡초들, 다른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서 오늘 요 식물들을 뽑아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짧은 일주일 동안에 정말 많은 양들이 생겼는데요. 더 자라기 전에 뽑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. 마사토를 깔아주어서 홈이나 이런 분기구를 가지고 정리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손으로 뽑아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노지 비닐하우스가 대로변 옆에 있고 농촌이다 보니까 차 소리도 많이 들리고 까마귀도 오늘따라 많이 울고 있는데요. 조금 시끄러워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잡초를 일일이 손으로 뽑아주는 것을 보시고 제초제를 뿌려보는 건 어떠냐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. 풀이 나기 전에 제초제를 뿌려주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다육이들이 잘 자라지 못할 수가 있어서 제초제는 뿌리지 않고 손으로 뽑아주고 있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마리아 금이 잎 가운데 금들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 시간 정도를 풀을 뽑아주고 다육근 밭에 있는 잡초들을 모두 제거해 주었습니다. 지금처럼 조금씩 보여줄 때 잡풀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숲풀처럼 무성하게 많이 자라서 조금씩 나올 때 뽑아주면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깨끗하게 다육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서 잡풀이 나오게 되면 다시 뽑아줄 예정이고요. 비가 오는 장마철 다육이들이 무르지 않게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